파라데스 이런 거가 이제 해석법인데, 말씀을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머리로만 해석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좀 더는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가장 그 표면적으로는 정보에 관련된 차원으로 표면적인 해석이 일단 필요해요. 근데 이 표면적인 해석이 가장 뭐 껍데기 층을 이룬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는 정보의 차원이고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징의 차원. 상징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들잖아요. 뭐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천국을 그렇게 보물 밭을 갈다가 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전체를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비유예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 직관의 차원. 직관의 차원인데 직관의 차원은 말 그대로 감정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얻는 차원. 이걸 몰입적인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논리적으로 추적해 가면 되거든요. 보통은 논리적으로 가다가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만 여기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찾아놓고 논리적으로 나중에 찾아가요. 그게 차원이고. 네 번째는 무한 가능성의 차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행동의 차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실천해봐야 아는 차원들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직관으로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이번에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얻는 지혜의 차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면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럼 실천하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관으로 깊은 의미를 알수 있겠죠. 하지만 실천해보면 또 다른 차원이 그런 차원이니까 진짜 전문가라 그러면 네 가지 차원을 다 해봐야 돼요. 오호라. 예를 들면 그냥 책 여러 권 읽고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전문가라고 할수 없고 일단 좀 안다 조금 이제 파악 좀 했군 이런 스타일이고 가장 좋은 거는 행동까지 다 해요. 직접 실천해가지고 몸으로 막 부딪히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행 많이 가라가 아니라 직접 여행 가보고 나서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책으로 이제 봤던 것과 직접 그 자리에 가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 거기서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전문가적인 포지셔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첫 번째 차원, 정보의 차원은 매우 중요한 게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 의미를 기준으로 다른 것이 판단 기준이 돼요. 이게 너무 막 신비적으로 가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원, 문자 그대로 해석은 이게 앵커 역할을 해요. 앵커 역할. 어디 이제 배가 어디로 안 가게 앵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해석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차원의 학습법이 원래는 토라 공부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중세 때 카발라 신비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뜻까지 찾아보자.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정보의 차원, 상징의 차원, 직관의 차원, 무한 가능성의 차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한 거였는데 이게 현대인들 전문직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수 그래, 있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적인 차원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철학에 답 들어가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한 곳에 계속 천착을 하게 되면 이런 철학적인 차원까지도 내려가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 원리에 타당한 그런 길을 찾게 된다 이거죠. 교수님이 하시는 공부도 이렇게 네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영역인 신비주의 차원은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토라의 계시가 이 숨겨진 뜻을 의미하는데 숨겨진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좋은데 이게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글자의 숫자를 메워가지고 그 숫자를 통해서 새로운 뜻을 이렇게 모색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어떠한 신비주의에 매달린다는 건 일종의 미신에 매달려. 아,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대로 가져오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목적,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죠. 공부라고 하면 그냥 뭐 암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삼용력까지 도달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는 선지자 정도까지의 어떤 통찰력이 생길 정도로 공부하면 충분하고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네. 이거는 바이모니데스도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합리주의와 이성의 세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게 영지주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불교나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게 믿음과 실천의 종교적인 문제하고 혼합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그 신비주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도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독교 색깔에서 이제 많이 씻어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걸 4차원의 공부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사이트나 통찰의 정도까지 하여튼 그 반열에 올리기도 힘들지만 네. 그게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건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 이거를 옹고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하고 학교에서 좀 지식을 잘 공부를 하고 지혜로 넘어가서 지식을 확장하고 융합해서 지혜까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까지 아우르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부까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형력을 그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통찰을 받아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습을 하는데 뭐 꼭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치자는 건 아닌데 정보, 상징, 직관, 뭐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최대한 통합 적으로 갈수록 학습이 잘 되고 깊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 엮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르네상스 시대 때 정말 창의적인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천재죠. 네. 이 사람의 생각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기 암시를 하고 원전을 읽고 홀로 사색을 하고 잠들기 전에 또 사색을 하고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있었고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고전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생각하고 작가처럼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공부를 한 차원으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법의 여러 차원들을 잘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